21년도 제2회 중졸 검정고시 국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20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비문학 문제이고요. 여기에 교과서 외에 지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제의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도 뻔하기 때문에 3회분 이상, 제가 늘 강조했듯이 3회분 이상 기출문제를요, 유형 분석을 하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출문제 볼게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지문이 나오든지 맨 처음에 지문 맨 끝에 작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제목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작가를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김정은 씨 아세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제목에서 힌트 얻으셔야 돼요.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 지금부터 정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 그것도 겨울에 왜 정전기가 일어나나 그거 얘기하나 보다 하고 힌트 얻으시고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라고 했습니다. 정전기란 자, 뭐뭐랑 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설명 방법이 정의예요. 정전기의 개념, 정전기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설명 방식으로 보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전기라, 정전기의 뜻은 전하가 정지 상태에 있어서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정전기란 전기가 정지된 상태가 정전기라고 합니다. 우리 전기는 흐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기가 흐르지 않고 정지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자, 1단락은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번에는 2단락 볼게요.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대요. 정전기는 건조할 때잘 생긴대요. 이 말은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는 생기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의 수분이 전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도체 역할을 하여 정전기가 수시로 방전되기 때문이래요. 따라서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보다 적게 흘리는 사람이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것도 같은 까닭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락 볼게요. 또한 정전기는 전자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뭐에 의해서 생긴대요? 마찰에 의해서 생긴대요.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가 있고요. 전자를 쉽게 얻는 물체가 있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랬어요? 털가죽 종류는요, 전자를 쉽게 잃고요. 플라스틱 종류는 전자를 쉽게 얻는데요. 근데 우리 몸은 전자를 쉽게 잃는 편이므로 전자를 쉽게 얻는 나일론이나 아크릴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 같은 옷을 입으면요, 어떻게 된대요? 정전기와 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가 잘 일어나는 사람은 천연섬유 입는 게 좋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4달러가 볼게요. 정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대요. 그러면서, 편리함에도 이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복사기예요. 그래서 복사기는 정전기를 이용해서 토너에 잉크가루를 종이에 붙인대요. 또는 식품을 포장할 때 하는 랩도 바로 정전기를 이용해서 그릇에 잘 달라붙게 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성을 보니까 2단락과 3단락에서는 정전기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단락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1단락에서는 정전기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21번, 20번.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잘 생긴다. 아까 보시면요. 습도가 높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요? 건조할 때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마찰에 의해 정전기를 줄일 수 있다. 아까 3단락에 보면 뭐예요? 마찰이에 잘 생긴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죠. 3번. 정전기는 포장용 랩이 그릇에 붙지 않게 한다. 여기서 보면 랩이 그릇에 잘 달라붙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4번. 마찰할 때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쉽게 잃는다. 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털가죽 종류는 전자를 실게 입는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문학에서 나오는 유형, 내용일치 문제 나옵니다.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더더구나 특히나 이제 어려운 고전문학이라든지 현대문학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소설 같은 데에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기억에 사용된 설명 방법. 아까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정의의 방법. 뜻을 얘기하는 거. 개념. 그래서 뭐뭐랑 꼴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마술이란 뭐래요?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등을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해보는 것을 말한다. 네, 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었으니까 이런 거는 예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계는 태엽, 초침, 분침, 시침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시계를 분석하는 설명 방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 방식도 한번 제가 시험 보기 전에 개념 설명을 쫙 해드릴게요. 문법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개념 설명 쭉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22번 볼게요. 미출칠 부분이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요 유형의 문제도 잘 나오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 우리말이 어떤 식으로 다이어로 쓰였는지 그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 찾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니은과 같은 의미.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좀 깊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크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네 색깔이 너무 중복돼서 이거 이렇게 바꿀게요. 건조할 때 잘 생긴다. 뭐가요? 정전기가 잘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정전기가 잘 생긴다. 정전기가 발생한다. 정전기가 생긴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구적으로 생겼다. 이거는 생김새를 말하는 거죠. 정전기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비가 와서 무지개가 생겼다. 오! 바로 요거였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발각되게 생겼다. 이거는 발각되었다 라는 의미에서 보조 영혼으로 쓰인 거고요. 사탕처럼 생겼다. 이거는 뭔가 먹음직하다, 보음직하다 라는 뜻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에서 25번 볼게요. 이번엔 제목 보겠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이광표라는 사람이 뭐를 지었어요?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 아, 석빙고에 대해서 슬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좋게 얘기했을 거고 석빙고가 무엇인지와 그거의 비밀,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겨울철에 저장한 얼음을 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는데요. 그 비밀은 뭐에 있대요? 아, 석빙고에 있었대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눈대요. 아, 단계가 두 단계. 하나는 뭐예요? 냉각. 하나는 저온 유지래요.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아까 냉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얼음을 넣은 뒤 7, 8개월 동안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게 뭐래요?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냉각, 그 다음에 낮은 온도,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 다음에 9개월부터는 뭐 왜요? 라는데 9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석빙고에 얼릴 필요는 없겠죠. 석빙고가 필요하지는 않겠죠. 밖에만 놔둬도 꽁꽁 얼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냉각 단계죠. 냉각 단계에서는 뭐래요? 우선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경주 석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요. 약 영상 3.9도래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가 15도 안팎인데 섭빙고 내부가 그런 거 보면 비교하면 굉장히 차가운 거죠. 물론 요즘에 냉장고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섭빙고 내부를 냉각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아까 제목에서 비밀을 우리 얘기하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섭빙고 출입문 옆에 있는 세로로 튀어나온 날개벽에 있대요.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날개벽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로 슉 변하면서 이 소용돌이는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힘차게 섭빙고 내부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오게 되고요. 섭빙고 내부는 이렇게 냉각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날개벽이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 냉장고 모터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두 번째 단계는 뭐래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 기억나시죠? 저온 유지 단계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저온 유지 단계인데, 2월 말 무렵 얼음을 저장하고 나서 7, 8개월 동안 섭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저장한 얼음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녹지 않아야죠.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섭빙고의 뭐래요? 천장 구조에 있대요. 아까 냉각은 날개벽이었잖아요. 근데 저온 유지는 천장 구조에 있대요. 섭빙고의 천장은요, 1, 2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된 4~5개의 아치형 구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아치 사이에는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대요. 그게 바로 에어 포켓 공간이 된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 중간 이렇게 아치 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게 바로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어 포켓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얼음이 저장되는 조금씩 더워지는 내부 공기가요. 위로 뜨면 더운 공기가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다시피 더운 공기가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로 가면서 이 에어 포켓에 어떻게 돼요? 갇히게 된다라는 거죠. 갇혀서 아래로는 내려올 수 없게 된다. 이곳에 갇힌 더운 공기는 에어포켓 위쪽에 설치된 여기가 환기구가 있는데 이 환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배출된대요. 이렇게 해서 섭빙고 내부는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설 있었나요? 없었어요.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꼴 없었죠. 2번, 중심 화재의 원리를 단계별로 얘기했다. 두 단계로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냉각, 두 번째 단계, 저온 유지.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전문가 의견 없었고요. 통계 자료 없었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24번 볼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요. 역시 내용 일치 문제에 나왔고요. 얼음 저장은 섭빙고 내부를요, 냉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네,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뭐예요? 첫 번째, 얼음. 첫 번째 단계는 냉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맞죠. 그 다음에 2번. 섭빙고의 겨울철 내부 온도는 일반적인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보다 낮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일반적으로는 영상 15도 안팎인데 섭빙고 내부는 3.9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3번 볼게요. 섭빙고 내부의 날개벽은 더운 공기를 위로 뜨게 한다. 아, 여러분, 더운 공기를 위로 뜨게 하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절묘한 천장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에어 포켓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에어 포켓 위쪽에 있는 환기구는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한다. 그렇죠? 아까 뭐예요? 여기에 환기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의 유형 역시 잘 나오는 문제고요. 기억력 등급에서 사전적 의미, 이런 식으로 사전적 의미 물어보는 유형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글을 많이 읽거나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일수록 유리할 거예요. 근데 중졸에서는 거의 아주 어렵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기역 볼게요. 기역.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저온을 유지한다. 유지의 뜻을 봅시다. 유지는요,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간다. 유지인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겠어요? 그쵸? 유지라는 것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1번. 니은은 뭘까요? 니은은 내부. 섭빙고 내부는 안쪽 부분. 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뭘까요? 냉각. 냉각이라는 건 차갑게 하는 거니까 식어서 차게 되는 거. 맞죠? 리을 볼게요. 리을은 간격. 간격을 둔다라는 건 뭐예요? 벌어진 사이, 공간적으로. 맞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지금 비문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드렸고요. 유형은 나오는 문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종전에서 이제 사전적 의미 물어보는 이런 문제라든지 내용 일치 문제 이런 거 같은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명 방법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4월 달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